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물론 제가 지난주에 원밀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지만 원밀 이외에 또 이렇게 다른 래퍼들의 영상을 찍는 게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좀 반가운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또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굉장히 태국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엉뚱한 래퍼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탕 배드 보이스가 새로운 뮤직비디오 쿤니 쿤타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구글 번역을 해석을 하면 이 사람은 태국 사람입니다 라는 번역이 되었습니다.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뭐 구글 번역이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진짜 재밌는 가사예요. 태국 사람들의 성격 그리고 태국이라는 나라의 그 환경 에 맞춰서 그 사람이 어떤 성격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재미있는 워드플레이로 보여주는 곡입니다. 탕배보이스는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해서 언제나 저의 예상을 뛰어넘는 음악과 재치를 보여주는 래퍼라서 천재적인 태국 래퍼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좀 영상을 보면서 좀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탕배보이스의 쿤니 쿤타이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제가 이게 한글로 번역한 가사라서 뭐 100% 맞다고 할 순 없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엘리베이터가 멈춰있는 걸 발견하고 각각 10, 20, 30, 40을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선생이라 불러라. 이 사람은 선생인데 나는 제자가 아니라서 헷갈린다. 맥주가 마시고 싶었는데 얼음이 떨어졌다. 날씨가 더워서 한 모금도 없다. 저는 미디엄 레어를 좋아하는데 레어를 좋아하는데 진지하게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한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후기.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구절은 맥주가 마시고 싶었는데 얼음이 떨어졌고 날씨가 더워서 한 모금도 없다. 이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태국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굉장히 무더운 나라잖아요. 한국도 요즘에 여름은 태국의 날씨처럼 변해가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얼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나라일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수분 섭취하는 음료수나 수분이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사에 좀 표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선생이라 부르라고 하는데 나는 제자가 아니라서 헷갈린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한국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내가 잘 모르시는 분인데 저 사람을 부를 때 격조 높은 의미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분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만 또 사회에서도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거든요. 한국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아, 역시나 그 태국어 특유의 성조가 있긴 하지만 역시나 광기 어린 플로우는 여전하네요. 게다가 이번에는 뮤직비디오에 직접 출연도 하는 거라서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런 뭐 강시가 지나가는 미신적인 부분 있잖아요. 예, 한국도 비슷한 거 있어. 야, 어떻게 보면 태국 사람들의 어떤 정서 같은 거를 저렇게 특유의 가사로 워드플레이를 되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 오토바이에 이렇게 엎어져 있으신 분도 더위에 약간 지친 거를 표현한 거죠. 원테이크로 또 촬영이 됐잖아요. 역시 평범하지가 않아. 뮤직비디오가 그리고 그 숫자를 셀 때 이제 뭐 12, 13 하는 그 발음 있잖아요. 이게 한국 숫자 세는 발음, 한국어 발음하고 비슷한 적이 많아서 들으면서도 되게 좀 친숙해. 쏨땀. 저 쏨땀을 좋아합니다. 특히 그 돼지고기 덮밥이랑 먹을 때 정말 맛있는 것 같아. 약간 저는 이 곡 자체의 바이브가 엉뚱한 점에 있어서는 그 라이언 루이스 맥클모어의 더프트 샵 같은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힙합이지만 기존의 어떤 주류의 느낌이 아니고 약간 엉뚱한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재밌었어. 근데 항상 탕벨 보이스는 주류의 힙합 음악을 하진 않아요. 자기만의 엉뚱한 방식을 표현하지. 자, 그래서 태국에서 가장 창의적인 래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뭐 랩 스킬이 떨어지지 않고 엄청 잘하잖아. 야. 재밌다. 아, 이거 약간 저 인플루언서들, 스트리머들 약간 그런 방송들을 표현한 거죠. 재밌겠다, 촬영하는 거. 제가 이제 좋아하는 힙합은 이제 주류의 음악이죠. 그 힙합 안에서의 어떤 주류의 음악들을 좋아하는데 꼭 주류의 음악만 좋아할 만한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주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풀어냈을 때 와, 이런 스타일도 있었지? 와, 이 사람 천재 아니야? 모두가 다 주류의 음악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주류가 아닌 음악을 하고 있어 라면서 되게 탄성을 짓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빈지노 같은 래퍼들의 새로운 앨범이 나왔을 때 아티스트들이 탄성을 질러요. 왜냐하면 빈지노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항상 갖고 왔기 때문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최고의 래퍼라는, 창의적인 래퍼라는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탕벨 보이스가 꼭 그런 캐릭터예요. 물론 빈지노는 빈지노고 탕벨 보이스는 탕벨 보이스입니다. 각자만의 자아가 있고 색깔이 확고하게 있지만 어떤 이 사람의 음악적인 창의성, 개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떤 예상치 못한 것들을 갖고 온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참 제가 빈지노라는 래퍼랑 탕벨 보이스의 어떤 유사성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태국 사람의 어떤 특성? 태국 분들의 특성을 재치 있는 워드플레이로 표현한다는 게 너무 신선했어. 저도 많은 태국 힙합 음악을 들었지만 이런 주제, 이런 바이브 갖고 오는 래퍼는 탕벨 보이스 말고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천재다, 괴물이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저는 태국이란 나라가 기본적으로 너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더운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 같은 거를 표현하는데 되게 좀 이해를 했어요. 저 태국을 좀 자주 가봐서 느꼈지만 근데 그걸 되게 재치 있게 표현해.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한국도 이제 태국의 기온을 따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따라갔을걸요? 아열대 기후로 이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9월까지도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 계속됐고 뭐 7, 8월의 한낮 기온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이 너무 더워가지고 방콕에 딱 들어갔는데 방콕 날씨가 더 시원했던 적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물의 수요가 많고 얼음의 수요가 많은 나라긴 하죠. 네, 맞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 탕벨 보이스는 항상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쾌감과 즐거움을 주는 래퍼라서 언제나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 보면 아, 진짜 이 사람 진짜 똑똑하고 정말 재밌게 음악 만든다 라는 생각을 계속하곤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